자, 13번 보면 지적 축척이 600분의 1 지역에서 1필지에 산출된 면적이 10.550이다. 자, 이건 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자, 우리가 545입법을 적용하는데, 자, 545입법을 적용하죠. 545입법을 적용하는데, 자, 500분의 1하고 뭐고 600분의 1은 소수점 한 자리입니다. 그죠? 소수점 한 자리죠. 그래서 자, 이거는 5라. 5. 소수점 한 자리인데. 그죠? 600분의 한 자리 해야 되겠죠. 10.5냐 6이냐. 5가 우리가 있으면 뭐가 5가 홀수면 올리고 짝수면 버리나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자, 뭐냐? 세 자리가 있으면은 이거는 적용 안 합니다. 잉? 무조건 올립니다. 5가. 그죠? 무조건 올린다. 10.6입니다. 그죠? 10.6으로 정리를 해야 된다. 545입법. 그죠? 자, 지적 삼각점 측량이 계산해서 진수는 몇 자리? 진수 우리가 아까 했잖아. 그죠? 자, 이거 도표 아닙니까? 도표. 변 길이는 센치. 좌표나 표고도 센치. 진수는 6자리. 경이도는 초아래 3자리. 좌우선은 1자리. 자, 이렇게 뭐 같은 문제 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같은 문제. 그죠? 진수는 6자리죠. 6자리. 그죠? 6자리. 자, 5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도근점 측량에서 측정한 각 적선의 수평 거리의 총 합계가 1550. 연계로차의 허용 범위 기준은 했습니다. 600분의 1 지역과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 지역에 걸쳐 있고 2등 도선이다. 자, 600분의 1 지역과 있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있으니까 이거는 축척이 두 개죠. 600분의 1하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니까 축척이 두 개입니다. 뭐로 해야 되는 축척은 500으로 해야 되죠. 대축적을 해야 됩니다. 그죠? 두개 이상 대축적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2등 도선이니까 어떻게 되노? 100분의 1.5m 루트 n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100분의 그죠? 1.5 곱하기 500이라 이 말이에요. 500. 자, 그죠? 500이고 자, 얘는 1550이죠. 1550을 어떻게 100으로 나눕니다. 그죠? 이거 아닙니까? 그죠? 요거 계산기 두드리면 되죠. 이게 29cm입니다. 그죠? 자, 1.5m 정렬을 해야 됩니다. m 그죠? 축척이 두개 이상이면은 대축척으로 해야 된다. 그죠? 1.5m 그죠? 600 하면 틀린 거죠. 전부 도표 있는 겁니다. 그죠? 도표지 이것도 그죠? 자, 6번 다음은 도근점 측량 중에 배각법에 의한 도선의 계산 순서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했습니다. 배각법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자 뭐냐 이제 우리가 이론 1차 자 이론을 시험 보고 나면은 2차에 필답이 있죠. 필답이 있고 실기가 있습니다. 그죠? 실기는 기계 갖고 직접 하고 필답은 여러분들이 풀어봐야 됩니다. 망계산하고 그죠? 풀어봐야 되죠. 자 배각법입니다. 배각법. 자 우리가 제일 처음에 우리가 이제 도표 자 서식지를 이제 현장에서는 서식지를 주죠. 그죠? 그 서식지를 받으면은 뭐고 제일 먼저 우리가 자 성과를 자 이기를 해야 되겠죠. 성과를 이기를 해야 됩니다. 그죠? 자그 시험지에 이제 성과가 있죠. 자, 실제 우리가 관측해갖고 하는 성과가 거기서는 주어주니까 그 성과만 이기를 해서 성과 이기가 되면은 뭐냐? 이 성과를 합계 계산을 합니다. 그죠? 합계 계산이 딱 되고 나면은 자, 뭐냐? 오차를 계산하죠. 오차를 계산합니다. 그죠? 합계 계산해서 오차를 계산해서 자, 뭐고? 우리가 방위각을 계산합니다. 그죠? 방위각을 계산한다. 그죠? 방위각을 계산하죠. 자, 방위각을 계산하고 나면은 종횡선차 계산을 한다. 그죠? 종횡선차. 그죠? 종횡선차를 계산을 해서 뭐냐? 좌표를 종횡선의 좌표를 계산한다. 자, 요런 과정들을 거친다. 그죠? 배각법.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 필답 끝나고 나면은 실제 이제 해 봐야 됩니다. 그죠? 실제 계산을 한번 해 보면은 자, 이제 아, 이렇게 해서 좌표를 구하는구나. 그죠? 배각법으로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구하는 자, 좌표 구하죠. 그죠? 여기 구하고 나면은 자, 실제 이제 또 현장에서 그죠? 현장에서 기계 가지고 또 이제 한번 정리를 한번 해 봅니다. 그죠? 자, 학점 측량시 그림과 같이 세타가 45도다. 자, 아까 에러가 신배될 때 우절 면적은 했습니다. 아까하고 똑같은 문제죠. 그죠? 요거라. 여기는 요걸 구하는 게고 여기는 면적 구하는 겁니다. 면적. 그죠? 면적 구하는 거다. 그죠? 자, 면적은 자,
자, 뭐냐? 저기서 우리가 면적은 공식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공식을. 자, 2분의 1에서 자, 뭐냐?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자, 높이를 구해야 되겠지. h를 구해야 됩니다. h. 그죠? 자, 그래서 이 h를 구하는 데는 h가 뭐고? 우리가 반으로 생각하면 되죠. 반. 그죠? 자, 이게 높이라고 생각하자. 높이. 그죠? 2분의 세타죠. 2분의 세타. 그죠? 그죠? 자, 2분의 세타 아닙니까? 그죠? 자, h는 뭐가 되노? 탄젠트 2분의 세타가 되겠죠. 그죠? 탄젠트, 그죠? h는 탄젠트 2분의 세타는 자, h분의 2분의 1이라고 되잖아. 이렇게 되잖아. 그죠? 그래서 h는 어떻게 되노? h는 탄젠트 2분의 세타분의 2분의 라지 1이죠. 이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탄젠트 2분의 세타, 탄젠트 45도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자, 탄젠트, 그죠? 탄젠트 2분의 45도분의 자, 10이니까 5가 되죠. 이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요 계산하면은 12.07이 나옵니다. 12.07. 그래서 자, 2분의 1하고, 그죠? 2분의 1 곱하기 10이죠. 10하고 높이가 12.07이라. 자,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그래서 A가 얼마나 나옵니까? 60.4가 나온다. 60.4가 되지. 60.4. 그죠? 3호니까, 그죠? 60.4가 된다. 자, 이렇게 계산 문제가 복잡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사인 법칙만 알면은, 그죠? 쉽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죠. 사인 법칙만 알면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죠?